당시에 대선 당시에 TV 토론 과정에서 나왔습니다만은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선거 캠프에서 내부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작성된 전략 보고서에 보면 있었죠. 안철수 후보가 갑철수, MB 아바타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특히 SNS를 통해서 파급시켜라 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당시에 뭐이 당에서 그런 문건을 만든 것 자체가 사실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상대방 후보에 대한 그 허위 비방 문건을 본격적으로 퍼뜨리라고 하는 것이 이게 당에서 조직적으로 이게 했겠냐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진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작성자가 그렇게 할 수도 있겠거니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기획을 그 민주당의 전략기획단에서 그렇게 기획을 하고 실행을 드루킹과 그 일당들이 그것을 받아서 실행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을 갖게 되고 그두 가지가 상당히 연관이 있기 때문에 대선 과정에서의 드루킹의 역할과 민주당과의 연계성 이 부분에 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난 것이 취소 5번이고요. 텔레그램으로 비밀 대화 내지는 다른 대화를 얼만큼 했는지는 사실 알려져 있지 않죠. 본인 거는 텔레그램 다 지워져 있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텔레그램으로 어쨌든지 받은 것만 뭐 수백 건 된다는 거 아닙니까? A4지로 330장이 분량이 됐다는데 우리 사장님 텔레그램 내지는 뭐 카카오톡 하면서 그렇게 누구하고 많이 한적 있습니까? 저는 별로 없죠. 저도 없습니다. 저도 텔레그램 카카오 많이 하는데 어떤 특정인과 500번 이상 주고받은 이런 경우는 정말 드문 일이거든요. 이거는 긴밀한 서로 업무 관계가 있지 않으면 저는 그런 일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야당이 수사한 대로 그 텔레그램의 그 내용을 이렇게 제대로 수사하는 게 하여튼 또 공개하는 중요하겠네요. 저는 공개해야 된다. 공개가 되고 당연히 공개되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수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사실은 그 범죄의 경위나 이런 것들을 경찰에서 얘기한 거 그대로 믿기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같이 구속된 공범 4명 있거든요. 그 4명의 아니, 구속은 합의 3명인 거, 2명은 두 명이 불구속이야. 불구속이죠. 어쨌든지 구속된 사람 3명, 불구속된 사람 2명. 2명. 이 사람들에 대한 전체적인 수사, 그다음 핸드폰 내역에 대한 분석. 또 핸드폰이 170개가 지금 수거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한 압수물 분석.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끝나서 이 전체적으로 분석이 돼야지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지 않을까 싶고 어쨌든지 시작은 당시 평창 동계올림픽 뭐 북한 선수단 출전에 관한 비난글, 매크로를 활용한 비난글이었지만 이것이 그동안의 오랜 드루킹의 활동상 또 누름나무 출판사의 그동안의 경과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분명히 대선에 대단히 큰 역할을 했을 것이다. 특히 오사카 총영사와 일본 대사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얘기를 할 정도면 대선에서 거기에 걸맞는 역할을 했다라고 본인이 판단했거나 또 김경수 의원도 거기에 대한 뭔가 언질을 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둘 간에 어떤 거래가 있었고 어떤 얘기가 있었고 어떤 협박이 있었는지는 그거는 뭐 나중에 밝혀질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드루킹이 분명히 대선 과정에서 큰 역할을 했고 석연치 않은 출판사를 운영하면서 출판사의 운영과 관련된 책이 돈을 하나도 출판이 안 됐다는 그러니까요. 한 권도 출판되지 않으면서 8년 동안 출판사를 영위하면서 그 많은 조직을 운영해왔다라는 거 하면 거기에 소요되는 운영비나 이런 것들은 대체 어디서 도달을 했겠는가? 민주당과의 또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고
혹여라도 자금은 지원받지는 않았는지 등등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가 돼야 됩니다. 예. 제가 변호사를 해보면요. 예. 일이라는 게 한번 거짓말을 하면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거짓말한 것 중에 어느 한 곳이 무너지면 그것을 또 해명하기 위해서 다른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고 예. 계속 무너지는데 제가 이 사건을 대하는 청와대의 입장을 보면서 예. 과거 국정원 댓글 사건이 났을 때 새누리당이 보였던 행태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 처음에 개인의 일탈 행위다. 꼬리 자르기. 이것부터 시작하거든요. 네. 예, 그리고 관여된 것으로 여기저기서 나오면 이제 관여된 것을 가장 소극적으로 해석하고 그럴듯한 이유를 대가지고 그걸 끊어내려고 한단 말이죠. 네. 그러나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게 돼 있습니다. 저는 지금은 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뭐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얘기를 했을 때 굉장히 부담이 갈 수 있죠. 또 대통령 지지율도 높고 하니까. 그런데 조금만 지나서 레임덕이 나오기 시작하면 여기저기서 보물처럼 저는 나올 것이고 그것을 막을 길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소위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워왔다는 그 민주주의 수호 세력들이 지금 현재 참여 이 정부의 문재인 정부의 구성원들이 그런 자부심을 갖고 계신데 그분들이 그동안 투쟁해왔고 정권의 말로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다 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있는 그대로를 밝히는 것이 정도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이 사건만에 대해서 예. 민주주의가 여론을 들으면서 여론에 순응하는 것이 민주주의인데 그 여론을 조작하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는 그 점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자유한국당은 사실 그렇게 공격할 자격이 없지요. 네? 불과 몇 년 전에 국정원 사이버사 거기는 더 추악한 이 공무원들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댓글 작업을 한 집단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신들의 과오에 대해서 반성하고 그리고 나서 이 점에 대해서도 반성하는데 우리가 과거에 정말로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더더욱 그나마 설득력이 좀 있는데 뭐 그렇게 반성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지 지금 있는 현상에 대한 분석은 나름 일리가 있다고 저는 또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김기식 파문 있기 전에 방송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송법이 과거 2년 전에 민주당 의원과 당시 국민의당 의원, 정의당 의원 162명이 KBS 사장 임명하는 이사회를 구성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당시에 방송의 공정성을 확보하자라고 해서 같이 발의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새누리당의 반대로 그 법이 통과되지 못했고 그 법 통과를 촉구하는 농성을 각 당이 같이 연합으로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이번에 과거에 민주당이 발의했던 그 법을 그대로 통과시키자 하니 이번에는 새누리당은 찬성하고 민주당이 또 반대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도대체 민주당이 한입 갖고 두 말 하고 내로남불의 가장 핵심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그동안 이거를 저희가 작년 12월부터 계속 주장을 해왔습니다. 방송법은 같이 우리가 대표발을 했기 때문에 양심적으로 어느 정권이 잡든지 간에 당신들이 방송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정도는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된다라고 해서 내놨지 않냐. 그렇다고 하면 이건 통과시켜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계속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이거를 찬성하지 않고 계속 안 하고 있어요. 대통령이 뭐라고 했죠? 대통령이 이거에 관한 문제는 제도의 문제라고 보라기보다는 또 사람의 운영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럼 지금 있는 제도 그대로 안 바꾸고 운영하면서 대통령이 방송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람 임명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그것도 오만이죠. 그리고 국회에다가 어떻게 보면 가이드라인을 준 거죠. 저는 기본적으로 6월 지방선거 때 개헌도 같이 통과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제가 동의를 하면서도
지금 제1야당 100석이 넘는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개헌안에 대해서 서로 합의가 된다고 하면 네. 지금 자유한국당이 낸 안은 5월달까지 합의를 하고 네. 그걸 가지고 9월달에 네. 국민투표 붙이자라고 네. 하는 얘기를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저희가 지금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이 세 당이 야 3당의 개헌 단일안을 만들어서 네.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을 설득해내고 압박을 해서 네. 이 개헌안의 합의안을 도출해 나가자라고 네. 하는 점을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 그런 상황이어서 저는 이런 개헌안에 또 이 두 당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네. 자유한국당이 실제로 개헌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합의하고 9월에 국민투표 붙이겠다는 것이 개헌을 아예 시기를 지방선거를 놓쳐가 개헌을 하지 말자 안 하려고 하는 의도다라고 하는 일부의 비난이 있지만 저는 그게 아니고 6월 지방선거는 피하고 개헌은 정말로 올해 안에 하려고 하는 의도 그런 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상당히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야 간의 합의안만 단일 합의안만 만들어진다고 하면 5월에 합의해서 9월에 국민투표에 붙여서 올해 안에 개헌을 완료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어쨌든지 제왕적 대통령제를 상당히 이 분산해서 분권형 대통령제를 만들어야 된다. 내용적으로. 네. 예, 라고 하는 점. 네. 또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의사가 의원내각제나 의원집정부제라기보다는 또 대통령제를 선호하고 있다라는 점을 그렇죠. 또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런 점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 마지막 우리가 국회에서의 단일안을 만드는 것 과정에서도 네. 또 국민투표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런 점을 고려를 하고요. 특히 가장 중요한 건 또 선거제도입니다.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은 촛불민심에 의해서 대통령부터 그런 선거제도를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렇죠. 그러나 또 민주당에 와보면 내심 협상하는 사람들은 안 하고 싶어 합니다. 네. 내심. 네. 그러나 촛불민심과 대통령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양보해서 하는 거다라는 그런 또 기류가 있습니다. 네. 또 자유한국당도 오랫동안 반대했죠. 그 제도에 대해서 반대를 해왔었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에 당의 지지도 분포나 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유한국당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그리 불리하지는 않다라고 하는 내부적인 분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면서 자유한국당도 연동형 비례제에 대한 열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점들이 서로 잘 서로 협상이 되면서 권력구조와 선거제도 이것이 한꺼번에 패키지로 협상이 된다고 하면 저는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국회에서 국민의당 때부터 쭉 지켜보면서 느끼는 거는 두 당만 협상에 붙여놨을 때 네. 특히 촛불 정국을 지나면서 네. 적대적 감정이 더 심화가 됐습니다. 네. 네. 그래서 과거에는 사실 여야 뭐 원내대표끼리도 만나고 당대표끼리도 만나고 서로 네. 그런 교류가 많았거든요. 네. 갈수록 그런 것이 더 적어지는 것 같고 네. 두 당에만 맡겨놨을 때 오히려 적대적 공생관계 때문에 네. 일이 제대로 안 됩니다. 네. 서로 비판하고 뭐 이렇게 하고 엊그저께 뭐 파국이 나서 상관없다 이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파국이 나도 저기보다만 내가 나으면 선거를 이기니까 네. 네. 그러나 제3당 있을 때는 서로 경쟁이 되기 때문에 또 양쪽을 끌어내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제3당이
어떤 국회에서 제대로 이 작동되도록 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경험적으로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 이 또 개헌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바른미래당이 그래도 중간지대에 새로운 교섭단체를 만드는 평화와 정의의 모임 거기 계신 분들하고 같이 또 힘을 합해서 소위 중간지대에 있는 우리 당들이 단일화를 만들어낸다고 하면 그래도 여기가 의석이 한 50, 60석 가까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하고 50석이네요. 50석. 그래서 이 정당에서 양 단일화를 만든 다음에 양당을 좀 이렇게 압박을 하면 뭔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했을 때 지지도가 그래도 뭐 15%에서 2% 사이 일부 있었죠. 예. 예. 그렇게 보여주는 통합되기 전입니다. 그렇게 조사가 일부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지지도가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지금 상당히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저희 당의 책임이죠. 저희 당이 제대로 저희의 통합 가치를 제대로 국민들에게 알리지 못하고 어필하지 못한 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가치. 예. 그리고 지역을 뛰어넘는다, 이념을 뛰어넘는다, 뭐 그다음에 영혼합 화합당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가치를 제대로 국민들에게 홍보하지 못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분란만 계속 언론에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히려 이제 또 그것을 분란을 제대로 또 증폭시키거나 또 그거를 보도를 주로 하려는 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제 경쟁이 정당 간의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있어서 어쨌든지 지금 정당 지지율이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번 김기식 사건이라든가 또 드루킹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건들이라고 생각하고요. 아. 저희가 진심을 가지고 꾸준히 열심히 한다고 하면 저는 분명히 지지율이 회복될 것이다. 저희가 2년 전에 국민의당을 새롭게 창당해가지고 그때도 기세 좋게 가다가 그때도 똑같이 6% 8% 이렇게 한동안 지지율 부진에 고생하다가 선거 막판 2주 앞두고 지지율이 회복돼가지고 저희가 그때 뭐 그래도 38석에 그렇죠. 25.74%를 얻은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선거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또 민심과 같이 가려고 하는 노력이 있다고 하면 결국은 평가받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제 안 대표께서 저희 당의 사실 명운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에 서울시장에서 당선이 된다고 하면 정말로 저희 당의 앞길은 상당히 밝을 것이고 반대로 서울시장 선거에서 맥없이 이게 굉장히 큰 차이로 지거나 의미 있는 득표를 보이지 못할 경우에는 안철수 대표 본인의 정치생명뿐만 아니라 저희 당의 진로와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이제 1년 정도 됐는데 가장 큰 성과가 저는 남북 정상회담이라고 봅니다. 예. 잘한 일이고요. 반드시 성과를 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남북 간에 대치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이것으로 인한 이 비용과 리스크가 지나치게 크기 때문에 한반도에 평화 정착을 시키고 비핵화를 하고 또 특히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고 굉장히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많거든요. 이것은 무슨 정치적 과시라는 그런 차원을 떠나서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남북정상회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뭐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좀 더 국회도 좀 초당적으로 같이 보면서 협력할 것은 협력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 그게 현실이니까요. 네. 현실이니까 그렇게 저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간이 문제다. 예. 다만 위장평화공세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의구심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임해야 되는 것이고요.
설사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면. 네. 그러니까 남북 대화와 고위급 회담이나 이런 것들은 결국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온 이 기회를 어떻게든 잘 활용해서 비핵화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포괄 협상을 해야죠. 그래서 포괄적 담판을 통해서 이번에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북미 수교도 하고 네. 그 다음에 핵폐기도 하고 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다만 핵폐기 하는데 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면 거기에 걸맞게 이쪽에서 이행해야 되는 것들도 거기에 그 스케줄에 맞게 조정될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합니다. 다만 뭐 위장평화공사라는 문제가 나왔으니까 드릴 말씀은 어쨌든지 상당한 정도의 그 북한 핵폐기에 관한 모든 사람들이 만족할 만한 담보 이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저는 북한에 대한 제재가 해제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저는 기소된 것에 대해서 저는 합당한 뭐 형이 내려졌다고 보고요. 네. 예, 대단히 안타깝죠. 네. 안타깝지만 또 이제 박 대통령이 또 항소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검사의 항소만 남았는데 예. 검사는 항소는 했죠, 일단. 항소를 했습니다. 예. 뭐 뇌물죄 관련해서 예. 부진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을 했는데 그 부분에 관한 판단을 계속 받아볼 것인지 항소를 해서 예. 아니면 검사도 항소를 포기해서 그냥 확정할 것인지 저는 뭐 좀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항소해서도 또 포기할 수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뭐 징역 24년이 이미 나와버렸기 때문에 예. 뭐 더 유지를 받아가지고 징역을 더 늘리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24년 받으면 90살이 넘거든요. 예. 예. 그리고 저는 뭐 이거에 대한 철저한 형사적인 단죄가 있은 후에 결국은 나중에는 정치적인 고려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도 해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재판이 계속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좀 큰 대국적인 기준에서도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법원의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에 의해서 판결을 하는 것이 아니고 네, 그렇죠. 증거에 의한 판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분명히 이랬을 개연성이 있다.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참 나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하고 그럴 개연성을 이 증거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과연 뭐가 있는지 예, 판사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의심이 배제될 정도로 조그마한 의심이 배제될 정도 합리적인 의심이 배제될 정도의 증거가 있지 않으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재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원칙 형사법의 대원칙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면 충분히 이게 연관이 되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심리적인 추측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한다면 결국 무죄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리고 삼성 이재용 쪽의 변호인들은 그 부분을 또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국민들 마음은 참 착잡한데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참 두 명의 대통령이 동시에 구속되어 있는 것이 아마 참 대한민국의 독특한 역사인 것 같습니다. 네. 마음이 참 많이 안타깝고요. 그러나 이 대통령께서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예, 혐의 있는 자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또 죄가 있다면 처벌받는 것 이것은 지위 고하를 막느라고 모든 사람이에게 적용될 수 있는 원칙이고요. 국민들의 법감정 또 정의관념에도 저는 맞지 않다.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참 위대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치 보복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께서 저는 판단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